여기까지 진행해 봤으면은 빌드를 했어. 이거죠. 프로바이드 QR코드 찍었어.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손을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원이 생기고, 그리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Start X와 Previous X의 차이점이 뭐냐는 건데, Start X는 점을 찍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가락이 처음 닿았던 곳이 Start X고, Start Y 그죠? Start XY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딱 갖다 대었다. 손을 딱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그이가 Start XY가 되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면은 Start X가 Previous X로 바뀌고, 그리고 옮겨진 부분이 Current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옮겨가면은 끊임없이 Current X가 Previous X가 되고, 또 새로운 곳이 또 새로운 Current X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가락이 닿은 곳이 Start XY, 그리고 옮겨가게 되면 옮겨간 부분이 Current XY가 되고, 그 이전에 있던 곳은 Previous XY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Start XY가 딱한번 Previous 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Current XY가 계속해서 Previous XY가 되고, 또 새로운 Current XY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Current XY가 또 Previous XY로 옮겨가고, 또 새로 옮겨간 곳이 Current XY가 되고, 계속해서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진행되느냐니까, 손가락을 딱뗄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대답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뭐라고 확인을 못 하겠네. 손가락을 딱 대면은 딱 대는 곳이 Start XY. 손가락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만큼 옮겨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만큼 옮겨오게 되면은 손가락이 옮겨오게 되면 옮겨온 곳이 Current XY가 되고, 이전에 있던 곳은 Previous XY가 되고, 그죠? 여기서 또 옮겨간 거예요. 또 옮겨오면은 또 옮겨온 곳이 Current XY가 되고, 이전에 있던 것은 Previous XY가 되고, 이게 1초에도 여러 수백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치 선이 이렇게 쭉 곡선이 꺼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직선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직선이 연결된 것이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논리와 숫자와 논리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어쨌거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색상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점도 까만색이 만들어지고, 선도 까만색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드 버튼, 블루 버튼, 그린 버튼, 이세 가지 버튼을 통해서 색상을 좀 바꿔줘 보죠. 그래서 레드 버튼부터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레드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래서 클릭됐을 때는 이제 캔버스에서 셋이겠죠? 해서 set 캔버스에 draw line, draw color 혹은 뭐 circle line이나 circle color, 그죠? 그걸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군요. 캔버스에 paint color set, 그죠? 캔버스에서 우리가 그리는 색상의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paint color 내에서 보면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뭐뭐 등등등등 라인 위드스 등등 있는데, 이 중에 뭘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페인트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뭐가 있는지, 이 중에서 일부는 동작하고 일부는 동작 안 합니다. 일부 동작하는 것들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버스도 보면은 지금 현재 캔버스 1 하나밖에 없죠. 그죠? 캔버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레드 버튼을 클릭하게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색상을 레드, 그죠? 레드가 어디 있나요? 볼까요? 색상이 이것도 아마 캔버스에 있지 싶은데요. 색상이 볼까요? 이것도 아니고
칼라.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걸 엉뚱한데 찾고 있었습니다. 자, 레드니까 빨간색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레드 버튼이 아니라 블루 버튼. 색상은 블루. 그죠?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색상을 그린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린으로 바꿔주고 버튼은 그린 버튼. 그죠? 그러면 이제 레드 버튼 누르면 캔버스의 색상이 페인트 컬러에서 레드, 또 블루, 또 그린. 그죠? 버튼 세 개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그 캔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이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또 다시 여러분들 할 게 있죠? 뭘 해야 되나요? 빌드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